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요즘. 우리 마르네 구독자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음식 함께 먹으며 감기 예방도 같이 해보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마르네 물엿 요리당 대체품 영상은 모두 보셨을까요? 완벽한 대체품인 대추 시럽의 소개와 물엿 없이도 세상 맛있는 마르네만의 메뉴가 나오니 안 보신 분들은 손에 꼭 챙겨보세요. 자, 이번 영상은 단무지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무지 하면 떠오르는 사카린, 색소, 합성식초와 각종 첨가제들. 단무지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서도 단무지 없는 김밥을 생각할 수 없다면 이제부턴 마르네와 만들어 먹어요. 왜냐고요? 대부분의 단무지의 단맛은 사카린과 아스파탐으로, 감칠맛은 MSG로, 무의 탱탱함은 폴리인산 나트륨으로, 방부제는 소르빈산 칼륨, 색소는 유해물질이 첨가된 치자황 색소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5만가지 인공 첨가물들을 내 가족을 위해 정말로 우리 집 식탁에 올리실 건가요? 100% 천연 단무지 만드는데 정말 단 15분 걸려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올 정도니 마르네 믿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도전해봐요. Let's go! 오늘의 주인공 가을무 등장. 두둥. 홀푸즈에서 정말 싱싱한 유기농 가을무 판매하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 가격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싱싱한 유기농무로 단무지 만들어 마루에게 김밥 먹일 생각하니 세상 신난 마루밥. 우선 원하시는 김밥 사이즈에 맞게 무를 잘라주세요. 꼬마김밥은 짧고 굵게. 재료 준비는 누가 책임진다? 장비가. 만돌인 채칼 이용해 한 번에 샤샤샥 후다닥 굵은 채로 변신. 단무지 양은 굵게 채썬 무 기준으로 크게 세 주먹 정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오븐 완성 촛물만 만들어서 부어주면 정말 끝! 단무지 만들기 끝! 설탕 1도 들어가지 않는 마르네만의 단무지 시크릿은 바로 요 사과 주스와 대추 시럽, 그리고 천연 발효식초 애플사이드 비네거입니다. 단무지나 피클 만드는 레시피를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설탕 양에 정말 기절 초풍의 깜놀입니다. 그리하여 설탕과 합성 식초를 전혀 넣지 않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르네 100% 천연 재료 단무지 레시피는요. 물, 사과 주스, 대추 시럽, 그리고 소금을 먼저 넣고 끓기 시작하면 바로 꺼주세요. 한 김 살짝 식혀준 후 애플사이더 비네거 한 컵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효모가 살아있는 장에 좋은 애사비는 끓인 후에 넣어주세요. 단무지에 예쁜 색깔 내줄 비트 한 개 슬라이스해서 무 사이사이 끼워 넣고 촛물을 부어주면 끝! 촛물이 잘 배게 물을 꾹꾹 눌러주시고요. 뚜껑 꼭 닫아준 후 상온에서 하루, 냉장칸에서 이틀이면 ready to eat! 3일이 지난 후엔 요렇게 새콤달콤 맛도 좋고 색도 고운 100% 천연 단무지로 바로 김밥 싸기 가능하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간단하고 먹기도 편해 아이들 스쿨 런치로도 좋은 꼬마김밥 고고! 꼬마김밥은요, 단무지랑 계란만 넣고도 간장 소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거기에 좀 더 팬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엉이나 무순을 추가해도 좋고요. 흰와 가득 넣은 흰쌀밥에 참기름, 소금 깨 넣고 후다닥 섞어줍니다. 마르네가 먹는 김밥김 이젠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유부기산을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 청정 김밥김. 김을 4등분해서 만든 꼬마 김밥이 밥 양은 적고 재료 맛은 풍부해 가장 맛있어요. 요래요래 4등분으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밥을 정말 딱 한 스푼만 넣고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김 끝부분도 밥풀 꼭꼭 해주시고요. 전 예뻐 보이라고 재료 4가지를 다 넣었지만 사실 2가지만 넣고 마는 게 가장 쉬워요. 중국산 아니요, 100% 한국산 마르네의 착한 우엉조림 영상은 요거 시청해주세요.
4가지 재료 다 들어간 건 엄마 아빠 거. 마루는 단무지와 계란만 넣은 꼬마 김밥을 좋아해서 요건 마루 거. 어서오세요. 마루네 꼬마 김밥 하나씩 집어 드시고 가셔요. 냉장고에 마루네 표 단무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착한 집김밥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탄산수에 요 사과 주스를 살짝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으니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젓가락은 그저 갬성. 꼬마 김밥은 손이죠. 와사비 간장 소스 콕콕 찍어 한입 앙. 와사비 간장 소스 레시피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무 썰기 5분, 촛물 만드는 시간도 단 5분, 내 가족을 위해 가치 있는 시간 투자하셔서 착한 김밥에 도전해보세요. 하나하나 깐깐하게 골라 사용하고 있는 마르네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heymomsmarket.com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마르네 영상 봐주시어 감사합니다.